특히 게장어 샤브샤브의 백미는 바로 이 칼질. 껍질에 닿을랑 말랑 칼집을 내는 신묘한 칼맛이 맛의 한 끝을 가른답니다. 샤브샤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이 있죠. 게장어 자태를 좀 보십시오. 이야, 가히 예술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쭉 끓으면은 고기를 한 점씩 올려서 한 5에서 10초 데쳐서 두 양파에 싸서 드신 게 개운하고 좋습니다. 그 왜 5초를? 이 고기 자체가 오래 익혀버리면 바스라져 버려요. 껍질이 얇기 때문에. 또 5에서 10초라는 거는 그 고기 상태에 따라서 5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에서 10초 정도 데쳐서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그걸 제가 한번. 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치 새하얀 수국이 꽃피듯 우아한 자태가 눈을 사로잡더군요. 보실보실하게 솟아오는 이 장어 좀 봐, 살. 아이고. 저도 게장어 참 오랜만에 맛봅니다.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던 장어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네. 이빨도 세고 뭐 이렇게 험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맛이 되게 은은하게 다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깨끗한 게장어에 향긋한 부추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네요. 이래나 저래나 깔끔합니다. 평소에 먹던 장어 느낌하고 어떻게 달라요? 물고기다 하면 두껍지 않고 회처럼 약간 얇고 이런 느낌인데 샤브샤브 넣었다 빼서 먹으니까 약간 두께감이 갑자기 팽창한 느낌. 안하고 붕장어, 꼼장어라 부르는 먹장어, 민물장어, 뱀장어 등 종류도 많지만 저는 이 게장어가 참 좋습니다.